성경 속의 인물과 사건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로 본 성경과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 저희가 신약을 들어서면서 제 주변에서도 뭔가 더 생생하게 이미지화되면서 네. 흥미진진하다 이런 네. 평을 받았거든요. 네. 교수님은 신약 들어서시면서 또 공부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려워요. 흥미진진하기 위해서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네. 저는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컨텐츠가 풍부해져서인지 제 네. 주변에서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반응이 네. 많았거든요. 기대만큼 네. 무겁습니다.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들지만 칠판에 뭐 적으시면서 하니까 정말 네. 생생하게 네. 더 배우는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매 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도 딱 이미지로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요. 네. 그렇죠. 네. 네. 세례자 요한 하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약간 사자호를 하면서 예. 네. 네. 그 원시인처럼 이렇게 털옷을 탁 입고 뭐 메뚜기를 먹으면서 들꿀을 먹으면서 이 헐리우드 영화로 보면 멋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자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보면은 두 가지 감정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예. 한편으로는 뭔가 신비하다. 아. 또 한편으로는 뭔가 지저분하다. 이상한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인 시선에서 보면은 우리의 틀을 벗어나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깔끔하고 뭐 세련되고 좀 고급스럽고 뭐 우아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의 그 광야에서 모습은 깔끔하고 우아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겠죠. 네,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름하고도 좀 다르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장면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키서 3장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이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내 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재물을 바치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도 네. 뭔가 대단한 힘 네. 느껴지거든요. 네. 재련사의 불 같고 네. 염색공의 잿물 같다. 네. 이에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네, 융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대목이에요. 이 네. 네, 요 앞에 맨 처음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하느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메신저. 예,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그런데 정련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련이라는 게 담금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네. 네. 이 우리 아마 예전에 연금술사라는 책 베스트셀러 한창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네. 연금술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알케미예요. 근데 그 케미가 화학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이 고 옛날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화학의 전 단계예요. 아. 그러니까 연금술을 해서 뭔가 금, 화학? 그렇죠. 금과 발전. 은을 어떻게 만드냐,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화학이 발전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그냥 단순하게 금하고 은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하나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 하는 게 연금술사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좀 그 성직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하고 은을 재련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 있고 위에는 불이 활활 타요. 이렇게 불이 활활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뭐 마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에는 하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재밌는 도판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여기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하고 불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꺼지거나 그렇죠? 물이 다 말라버리거나 그렇잖아요. 예,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둘이 서로 상충하는 물질인데 연금술에서는 이게 한 대 통합이 돼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과 저 밑에 사탄의 이미지가 동시에 있지만 결국엔 통합이 돼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요한이 그 강가에서 세례를 하면서 세례라는 게 물로 씻잖아요. 예.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굉장히 격정적으로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게 굉장한 불의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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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자 요한.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례자 요한의 탄생 과정이 또 범상치가 않잖아요. 네. 그 자손이 없는 노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네. 근데 아버지 직가리아는 이 수태 기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자손이 생겼는데 기뻐하고 막 여기저기 자랑해야 되는 그 판국에 네. 말을 못하게 되니 얼마나 이 아이러니가 있나? 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저는 그거를 제 주관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로 옮길 수 없는 때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언제 말을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을 잃었다. 그렇죠. 너무 좋아서 말이 막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랑에 빠졌을 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네. 그냥 예 네. 그리고 충만한. 예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우리한테 말을 해서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돌 지나서인데 돌 전에 아이가 주는 행복은 그 이후에 한 7, 80년 주는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진리로 다가갈 때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지카리아가 예. 말을 못하는 거는 이제 물론 놀래서도 그렇고 믿지 않아서 일종의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좋은 일 있으면 입조심해라. 네. 예.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쵸.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귀한 자식 나면 돌잔치도 하지 말라. 뭐 요새는 그런 말 아무도 믿지도 않지만 예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게 일종의 준비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로 인해서 뭔가 더럽혀지는 걸 막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수도원에도 그 봉쇄 수도원 이런데 침묵하는 예. 수도원 많죠. 침묵 피정 많고. 예.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야 정말로 하느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가르침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무건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더 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즈카리아가 말을 안 하는 거를 저는 반드시 이렇게 단순하게 뭐 벌 받는 거, 뭐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준비를 시켜준 부분이라고 봐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네. 수긍이 막 돼요. 네. 그게 필요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네.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요한이 태어났는데요. 그 요한의 이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것 같아요.
아빠의 이름을 따거나 친인척의 이름 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아무한테 아직 없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요한에는 아까 살짝 언급하신 것처럼 우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요? 요하네스 뭐 이런 히브루 말인데 히브루 말의 요한한 그러니까 요하난 히브루 이제 스펠 그 발음이 이렇다면은 그 마지막으로 보면 잔입니다 이게. 아. 이게 중간에 라틴어 뭐 요하네스 또 독일어 또 요하네스 독일어에서 J가 이 발음이 안 J 발음이 안 나고 요렇게 이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잔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잔이잖아요. 존이죠, 맞아요. 그래서 무명 씨 할 때 잔도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흔한 이름이 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사랑받는 인물이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 그러니까 메리란 말이 흔하듯이 그렇게 우아한다는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자라면서 광야로 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아함이 갖고 고상하게 곱게 귀하게 뭔가 이렇게 온실 속에서 그렇죠. 그런 이미지 그렇죠. 늦둥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못 낳았던 불임의 부부 중에 부부에서 낳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그 성인으로 성장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우아하고 화려해야 된다. 우리 보통 세속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말이 그럴듯한 거지 얼마나 허기가 지면 메뚜기를 먹고 들 꿀을 먹으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 보고 잘 안 먹고 들 뭐 꿀이라든지 뭐 메뚜기 이런 거 먹고 산다고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는 잘 먹고 잘 마신다고 또 뭐라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러면 이렇다고 나쁘, 저러면 저렇다고 나쁘다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아한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들한테 요즘 사람 좋아하는 추앙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경멸을 받는다든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든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한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에 비해서 사실은 내가 너무나 우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아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 뭐 말하는 왕따 같은 경우도 사실 우아한 아이들이 왕따 되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아하시니까. 아유, 저야. 그렇죠. 우아해서는 아니었겠지만 이 뭔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면 배제하는 문화가 어디든 있긴 하죠. 그럼요. 그게 이제 집단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집단 무의식이 그렇게 뭔가 좋은 사람? 좀 성스러운 분, 사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어른이 없다. 네. 뭐 한국 정치인들은 다 뭐 이렇다. 뭐 리더들은 다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는 부분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참 리더답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스승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깎아내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스승이 되실 만한 분들이 오히려 요한처럼 이렇게 그냥 광야로 가서 숨고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벌떼같이 공격하고 비난하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하러 나와서 바른 말해? 이렇게 하고 숨어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참 스승이 있어도 우리가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리더십을 가졌지만 헤로데 대왕, 뭐 본시오 빌라도 치아 뭐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격랑에서
요한이 그 사회 중심에 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은 이제 SNF파라고 그것도 이제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SN파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수도하는 그러니까 사막의 은수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고요 기도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푸코 성인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표적인 성인인데 이 SN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 그 주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수자의 시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은 가장 바른 말을 하는 이였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뭐 스스로든 아니면 배척당해서든 좀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세례자 요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 1장의 32절부터 34절까지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무척 고생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냥 화려하게 짜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세례자 요한은 좋은 그 레위 집안의 그 사제 집안의 자손이었고 혈통 요즘 좋아하는 그 금수저 집안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클래스가 있는 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제 집안이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출신이었고 집안 좋다라는 그다음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이제 비천한 출신이었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그렇다면... 짜잔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전에 이제 나중에 뭐 전승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공간 복음에 잠깐 나오지만 광야에 가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친 부분도 있고 공생을 전에 아마도 30년 동안 열심히 목수로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노동의 어떤 기쁨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 뭐 비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공감해주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집안에서 노동을 하다가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요한은 딱 보고 알아요. 뭐냐? 그거 아마 그 연애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결혼에 골인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후광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할로가 있다고. 모르겠는데 그냥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알겠는 그런 서로 통하는 거죠. 뭐 텔레파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알아볼 만한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서로 그 목소리를 안다. 그래서 지음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교수님, 사실 제가 너무 현대인의 그 얄팍한 관점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자 요한은 흔히 말하는 출신 좋은 집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목수의 집안. 그러면 어쩌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 내가 더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세례자 요한이 아니죠. 아니게 됐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찌하여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그건 저희 이제 주관적인 추측이고 또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도 생각을 해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의 어머님이 엄청난 신앙심을 가진 분이죠.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리아와 사촌 관계죠. 네. 그 집안은 좀 특별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왜 신부님 날려면 3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한 집안인 거죠. 우선 성장 과정이. 네. 그다음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그 모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뒤로 하고 혼자 광야에 나가서도 세례를 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굉장히 강건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자아라는 거는 세속적인 자아하고 좀 달라요. 세속적인 이제 융심약으로 말하자면 페르조나. 네. 아마 이제 가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면이 두꺼운 사람들은 사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죠. 오히려 자아가 약해서 페르소나에 네. 숨는. 네. 근데 페르소. 네. 근데 요한은 이 페르소나를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벗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내가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뭐 무슨 장관이다. 네. 그래서 내가 장관이라서 껌뻑 죽는다. 그러면 내 자아는 사실은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최현정 아나운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집도 하나도 없어. 직업도 없어. 그런데 성격이 너무 좋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럼 제 자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 껍질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볼 그럼요. 수 있는 눈이 있는. 네네네. 그럴 사사리가 요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껍질에 매달려서 껍질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리석은 거. 어리석고 자아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껍질에 휘둘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또 내 페르소나 내 가면이 벗겨지면 굉장한 우울, 좌절감, 뭐 고립감. 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누구든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교수님도 교수님으로서 그럼요. 네, 페르소나와 네. 의사라는 페르소나와 그렇죠. 이 모든 네. 것들이 사실은 교수님의 삶을 채워가는 그렇죠. 거기도 하니까요. 네, 네. 제가 제일 많이 무시당하는 데가요. 네. 목욕탕이에요. 다 벗고 네. 목욕탕에서 누가 뭐 교수님인지 모르니까. 뭔지 뭐 알 게 뭡니까? 네, 그때 밀어드려요? 뭐 이렇게 네, 그냥 그래서 되는 거죠. 그때 세례자 요한 생각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정말 맨몸으로 나왔을 때가 내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요한은 그 물속에서 담글 때 바로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진짜를 알아보는. 네네. 다 발가벗긴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딱 찾아내는 능력. 그게 또한 대단한. 그렇죠.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을 지금까지 우리가 좌한 하면서 모든 게 이름이 좋은 이고. 네네네. 그럴 만큼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죠. 성경 속의 인물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한 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헤로데 대왕이 질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인데 왜 왕을 안 따르고 저 노숙자 같은 저 사람을 따르지? 그런데다가 헤로데 대왕의 결정적으로 도덕적인 그 큰 결점이 있죠. 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남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천륜을 거슬리는 예.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조작을 하건 무슨 나쁜 짓을 하건 뭐 라합처럼 그 뭐 포도밭을 뺏건 뭐 주가를 조작을 하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요한이었죠. 요한은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어차피 그 낙타 옷 입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럼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마침 이 뭐 전승이기도 하고 뭐 살짝 복음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헤로데 대왕의 부인이 네.
얼마나 믿겠어요. 그 항상 보면 이제 장희빈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이세벨이라든지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거짓말 잘하고 포장 잘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이러는 살로메가 그런 또 이제 그 여자의 그 헤로데 부인의 딸이죠. 불륜으로 낳은 딸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요한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바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융심략적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헤로데와 헤로디아라는 부인과 그 딸 셋은 어떻게 보면 본능의 화신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난 어차피 권력자야. 네. 내가 언제 성인 되고 싶었어? 난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해. 내가 갖고 싶으면 다 가져. 니네들이 뭔데? 하는 굉장한 그 유격과 본능의 그 하나의 뭐 꾸러미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거를 가득 찬 사람들이라면 세례자요는 이 반대로 네. 하느님의 뜻, 그다음에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뭐 지적인 거 이런 거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융심략적으로 보면 서로 그림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격과 본능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 또 이타적인 태도, 또 초월적인 태도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죽이는 거죠. 이런 그 대극의 관계는 그가 나를 더 말하자면은 더 비참하게 하고. 못난 게 더 두드러지게 그렇죠. 하는 예, 모멸감을 갖게 사람이니까. 하고 그렇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내가 그래도 좀 덜 아플 것 같으니까 또는 덜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뭐 덜 치욕적일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선한 사람을 죽이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뭐 현대에도 그러니까요. 계속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네, 하고 치욕적인 상황에 빠지고 네. 오히려 난 그래 악해 난 원래 권력을 쫓는 사람이야 내가 언제 착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 솔직해 그러면서 추앙받고 이게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네. 게 정말 끊임없이 네. 이렇게 현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게 뭐 여러 장면들이 저도 스쳐갑니다. 네.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과거 역사에서 못 배우고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성경은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굉장히 고태적인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이 성경을 읽어도 나랑 비슷하네, 내 처지랑 비슷하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뭐 정치 환경, 경제 환경이랑도 비슷하네 하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요한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냐, 무슨 뭐 살로메가 뭐 정말 있었냐, 뭐 그 반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얘기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비춰서 네. 우리는 이 헤로데나 헤로디아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성경을 옆에 두고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세례자 요한도 정말 따르는 이가 많았고 네.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나이도 비슷했고 네. 뭐 그럼에도 둘은 또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뭐 캐릭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둘을 좀 딱 확연히 구분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 주관적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이 가진 그 치유와 용서의 기적이라고 봐요. 네, 화해의 기적이고. 아. 세례자 네. 요한은 할 말 하고 네. 뭐 말하자면은 이 굽히지 않는 어떤 네. 기계 이런 네. 게 본인이 그 사람의 희생을 하긴 했으나 용서와 화해까지는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례를 했으나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물이라는 거는 씻는 거거든요. 예. 정화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는 불도 있어요. 네.
새롭게, 제가 아까 이제 알케미 얘기를 했지만, 새롭게 재탄생하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재탄생과 부활의 과정 중에는 악과의 대면, 그 다음에 통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도들하고 같이 매달려 있는데, 강도 중에 하나가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데려가시고,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용서해 주고, 또 그 유다 이스카리옷한테도, 아, 안타깝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용서해 주신 바가 있고, 또, 베드로도 세 번이나, 배반을 하는 말을 했는데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도마도 의심하고, 진짜냐, 뭐, 이렇게 보여달라, 이런데도, 아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따지지 않고,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포용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네, 세례자 요한처럼 해야 할 말은 하면서 나의 길을 정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